삼성전자 낸드 플래시를 위협하는 미국과 일본의 연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8월부터 올 초까지 꾸준히 흘러나왔던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의 합병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인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할 경우 1위인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웨스턴 디지털은 2016년 5월 반도체 전문기업인 샌디스크를 인수하며 얻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을 분사한 다음 키옥시아와 합병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합병 회사는 먼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후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양사는 8월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바가 경영난 때문에 분사한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즉 키옥시아는 낸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지난 2018년 미국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 등이 주도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은 180억 달러를 투자해 키옥시아 지분 49.9%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가 투자한 금액은 4조 원에 달합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낸드플래시 점유율은 키옥시아가 21.5%로 2위, 웨스턴 디지털은 15.2%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통합 점유율은 36.7%로 1위 삼성전자의 34%를 넘어서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낸드플래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AI, 5G 이동통신, 고성능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수요가 늘면서 SSD 등 낸드플래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죠.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까지 낸드플래시의 연평균 성장률은 9.4%로 모든 반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습니다. 옴디아는 올해 낸드플래시 시장이 D램을 맞먹을 만큼 커지고 2년 후인 2025년엔 능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충 기술에 더해 3차원 셀을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균일하게 뚫는 공정 기술, 패키징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공정 성숙도를 더 높여서 리더 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경쟁사들이 셀의 높이는 따라올 수 있을지라도 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선 적충 기술 이상의 공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부터 238단 4차원 낸드플래시 양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8세대 V낸드를 양산하고 있죠. 내년엔 9세대 V낸드를 양산하고 2030년까지 1000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병에 합의해도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 영국경쟁시장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합병은 무산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